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보는 라디오도 가능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네. 예. 아까 신경 쓰인다고 하신 분이 저희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아니, 보면서 이렇게 나비넥타이 나비넥타이 안 했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인의 요구인데. 네. 만인이나 봅니까 페이스북 만분이나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구사항이 많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별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파 라디오 출연으로 네. 진행으로 알고 왔는데 이거 뭐 무슨 온갖 그런 영상까지 나오다 많아요. 보니까 이거 얘기에도 없었던 옵션이에요 이게. 아 네.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네. 저도 계약서에 한 줄. 예. SBS 측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얘기도 없었던. 네 그렇군요. 예정에도 없었던 이런. 근데 아까 카메라를 이렇게 거울처럼 쓰시는 거 보니까. 예예 예, 예. 네. 거울도 없어요 거울도. 예. 네, 아, 네. 어디다가 이거 보고 맞추라고 하는 건지. 화면을 보고 좀 놀랬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갑자기 큰 얼굴이 갑자기 가득 채워져서. 네. 예.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SBS 라디오 아이디가 네. SBS 라디오입니다. 많은 관람을 바라겠습니다.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예, 고릴라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서울에선 103.5. 네. AM 라디오가 좋겠다 하시는 분은 AM 792kHz. 예. 그리고 부산은 FM 105.7. 네. 그리고 창원은 90.9 그리고 진주가 98.3인가 98.7인가 갑자기 잠시 제가 네. 생각이 안 저는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돌려보시고 바깥쪽에서 제작진 분들도 모르신다고. 아 그래 이 미스테리인가? 네. 아, 네. 이 미스테리가 됐군요. 하나씩 네. 돌리시다 보면 잡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겠죠. 들면서 예,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정상근 기자가 튀어들어왔습니다. 미디어 네. 오늘 정상근 기자 어서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 돈돈 브리핑 오늘부터 매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2년 쭉 하면은 이제, 이제 뭐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서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한번 달려봅시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직 공연 실황은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지만 네. 네, 곧 중계를 한다고 하죠. 네. 이게 나온 사진만 봐도 아, 이 봄이 온다라는 주제에 맞는 네, 정말 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이 남측 예술인의 북한 공연은 지난 2005년에 이 조용필 씨 단독 콘서트 이후에 13년 만인데요. 이 소녀시대 멤버 서현 씨의 진행으로 한 2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예. 이 놀라운 것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연장을 찾아서 이 공연을 관람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이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일 열리는 그 남북 합동 공연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예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언론의 예측을 깨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날 네. 즐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한국 언론을 보고 예예예. 예, 네. 예. 아, 뭐 그러실 수 있죠. 예예. 네.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계속 이제 좀 우리가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네. 예. 근데 뭐 이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뭐 부인 리설주 씨,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다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예.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예. 뭐 평양 공연에 동행한 이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은 출연진 노래에 맞춰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네, 공연 후에는 이 출연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촬영을 하는 등 예. 네, 친근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주목됐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가 레드벨벳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그 원래 3일 공연을 보려고 했지만 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왔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이었어요. 거 봐요. 어? 네. 자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걸 의식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 올까 말까 요거는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는 얘기이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긴데.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장난식으로 내치는 분들이 과연 뭐 빨간 맛을 네, 느끼러 올까 막 이런 농담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여론들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측의 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네.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헤비 유저. 헤비 유저. 예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재인 대통령께 말을 잘해서 이번엔 봄이 온다라는 네. 공연이었으니까 네. 이 여세를 몰아서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 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결실을 맺어서
네. 가을에 서울 공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결실이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랄까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던 일들이 계속해서 쭉 진행이 돼 왔던 거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은 쉽게 뭔가 풀릴 수 있는 건가? 뭐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겠습니다만, 예. 네,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네, 좀 많이 놀랍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하간 참, 이 문화가 그 이념 체제 네. 이것과 무관하게 남과 북을 결속시키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이번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갔는데 예. 이렇게 서로 왕래가 잦다 보면은 예. 이제 그냥 뭐 차로 뭐 저희 국민들도 뭐 차로 가서 이제 북한 공연장에서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또 열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뭐 좀 더 이 교류가 활발해져서 네. 북한 방송이 남한에도 들리고 남한 방송이 또 북한에도 들리는 그런 날이 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SBS 러브 FM이 예. 진주에서 98.7로 네. 들리듯이 평양에서도 그렇습니다. FM 주파수로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 북한 주민들이 고릴라를 다운받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방송을 예. 들었으면 좋겠네요. 북한까지 방송이 나가면 출연료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것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선배로서 네. 업계 선배로서 제가 그렇군요. 계약을 하실 때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도 맞춤형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 아주 네. 멋지게 마무리가 됐고 또 공연이 있어요. 네, 내일 오후에 네, 공연이 열리죠. 네, 많은 국민의 관심이 또 쏠리는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라 하겠습니다. 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네. 사장 이분과 유수환 언론 그 언론의 간부급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돼서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장충기 전 사장이 그 검찰 특검 수사를 받을 당시에 요 문자 메시지 내역을 입수를 해서 한번 시사인이 네. 지난해 보도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3월 초에 MBC에서 보도를 또 한 차례 한 바 있는데 네, 이걸 갖고 말이죠. 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삼성 언론상을 신청했었어요. 떨어졌죠. 네. 네, 삼성 언론상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그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예예. 뭐 이번에도 뭐 그 과거 이제 두 차례 했던 보도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예. 뭐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언론사 간부들도 있던 거고. 예예예. 예. 근데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삼성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게 예. 뭐 선물을 돌리면서 관리해 온 정황 뭐 예.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예예. 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2015년 한 중앙일간지 대표이사가 네,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사장님이 보내주신 꽃바구니와 포도주에 큰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라는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 네, 김땡땡 드림. 예. 그러니까 언론사 대표가 된 사람이 삼성을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한 셈이죠. 뭐 대한민국은 뭐 언론사가 뭐 같이 지켜야 할 공동의 그런 공동체이지만 삼성은 전혀 다른 거죠. 예. 견제를 해야 되는 물론 자본 권력인데 야,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뿐만이 아니고 이 한 경제신문의 사장도 이 예.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보내주신 사과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네, 아침 대신 사과 반쪽을 먹는 제게 최상의 식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장충기 사장이 달고 맛있는 사과를 선물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네, 예. 최상의 식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어쨌건 사과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으나 뭐 김영란법이 지금 있는 상태이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같아서는 부적절한데 이거를 먹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 경제신문의 기자가 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예. 이 면세점 관련해서 서땡땡 국장과 상의해보니 땡땡이 어떻게 해야 이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라는 예. 내용이에요. 이거는 삼성 직원처럼 느껴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죠. 예. 언론사 기자라기보다는요. 그리고 이 기자는 이후에 부장으로 승진했다라고 전해지고요. 예. 모경제신문의 김모 부장 네.
존경하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물결이 좀 있어서요. 네. 시간 되실 때 식사 한번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성. 네, 이것도 물결이 좀 있어서 김땡땡 올림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예예. 예. 또 존경하는 사장님 오늘 우연히 땡땡땡 부회장님과 마주쳤는데요. 장사장님께서 제가 쓴 땡땡 책에 대해 칭찬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따뜻한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 충성입니다. 네, 김땡땡 아님. 네, 이렇게. 무슨 사고 한 몇 달 얻은 거 그리고 책에 대해서 뭐 호평을 네. 했다고 이런 거에 감사 문자를 보냅니까? 네, 그것도 이제 뭐 언론사에 다니는 사람이 뭐 김땡땡 올림, 김땡땡 아렘 이런 식으로 마치 부하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예.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 네. 아. 이렇게 되면 언론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네. 예. 아니 뭐 사실은 불각은 불가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 불가근이어야 하는 것이 네. 뭐 권력을 상대로 한 언론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불가원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냥 근만 그렇게 가까이. 네, 불가근 그러니까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네. 불가원 멀어서도 안 된다. 멀 필요는 있어요. 네. 가까울 필요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품격과 또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과는 거리를 둬야 하는데 네. 아 이거 보니까 뭐 거의 뭐 밀착 정도가 아니라 고개 숙이고 네, 머리를 조아리고 뭐 선물까지 예. 주고 받고요. 네,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뭐 부끄러움을 표시할까요? 이 거론된 언론들. 이 거론된 언론사들을 MBC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취재를 해봤는데 네.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제부 쪽 기자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삼성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예. 뭐 삼성과 이렇게 좀 가까이 지냈다는 취지로 뭐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장충기 전 사장 쪽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도 하고요. 예. 다음 소식 살펴보기 전에 네. 문자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정말. 아, 엽기가 풍년이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네. 황인국님, 무한한 사랑과 즐거움을 주시는 SBS 고릴라님께 바나나를 보내겠습니다. SBS에 대한 무한 충성입니다. 아, 고릴라라는 이름 때문에 바나나를 네, 예, 예.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좀 실물을 보내주시면 안 되나?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저희한테 보내실 거 전혀 없습니다. 네. 황인공님의 의견이었고, 김용옥님, 아, 도울 선생도 방송을 들으시는 모양입니다. 예. 제 앞에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네. 하마 한 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무민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예. 용민으로 바꿨어요. 아, 용민으로요? 예, 예, 네. 예. 마이크업 인형 귀엽다 심은기님 그리고 양정아님도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국민 3명이 아프리카 가나 인근에서 해적에게 피랍이 됐습니다. 어이구. 네, 어제 외교부에 따르면요. 예.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이 참치잡이 어선 마린 7111호가 네. 711호가 이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기관사 등 한국인 3명 그리고 가나 국적의 선원 40여 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예, 지금 뭐 나이지리아 해군이 쫓았는데 해적들이 이 한국인 선원 3명 그리고 외국인 선원 2명만 그리고 이제 탈취한 금품을 스피드보트에 옮겨 태우고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한국인 3명만 지금 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신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자주에 영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적의 연락이 좀 두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게다가 이 스피드보트가 보통 배보다 속도가 빠르고 또 레이더 추적이 잘 안 돼서 추적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예.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귀국한 직후에 예.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그 청해 부대를 피라페역으로 급파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 이제 합참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에 문무대왕함을 피라페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는데 예. 이게 물리적으로 배가 이렇게 그 남아프리카 쪽을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 그동안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엠바고를 내렸는데 예. 그러니까 협상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예. 엠바고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바로 공개했냐 이런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
뭐 청해부대 파병을 홍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예. 청와대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예. CBS 보도에 따르면 이 현지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아. 답을 하면서 이미 보도가 나왔었군요. 예, 현지에서 예.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언론의 이런 보도들이 좀 악의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조속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들 무사하게 예, 구조가 예.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은 안점순 할머니가 아이고 사과를 받기도 전에 별세하셨군요. 네, 할머님은 1928년 그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셔서 1941년 중국으로 끌려가셨고요. 예. 45년까지 5년여간 정말 끔찍한 피해를 겪으셨습니다. 예. 이후에 1946년 귀국을 하셔서 뭐 강원도 대구 등에서 사시다가 86년부터 수원에 정착을 하셨는데 예, 예. 그리고 1993년 그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하셔서 2002년부터는 예. 본격적인 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할머님은 자신의 삶을 다룬 이 헌전 영화에 출연을 하셔서 네. 억만금을 우리에게 준들 내 청춘이 돌아오지 않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모르고 당당하고 피해자인 우리는 평생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일가를 하시면서 예.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셨는데요. 네. 지난 30일에 향년 90의 나이로 작고를 하셨고요. 네. 네, 수원 승하원 추모의 집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네. 조문객들이 할머니와의 추억을 기억하겠다.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네. 계속 싸워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추모 메모의 말이죠.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고 새겨야 할 그런 약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땅. 김용민의 정치 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세 분 모셨습니다. 예, 모시고 있습니다. 뉴스를 골라주는 분들입니다. 최박장. 먼저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만사 평론가. 만사 평론. 시사 평론가 아니라 시사 정도가 아니라 예. 네. 만사 평론가. 오늘 우주도 평론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오늘 대기권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네. 네. 지금 들어와 버렸네. 네. 네. 이미 좀 더 나갈 거예요. 네. 이 범위가 국내에 한정돼 있지 않고 은하계예요. 은하계. 네. 네. 최호킹이라는 걸로. 예. 정계 재계 차원이 아니라 은하계의 평론이 가능한 우리 최영일 평론가 오셨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늘 작아 보이죠? 네. 먼지가 돼요. 네, 먼지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먼지는 제가 전문인데. 아, 그러니까. 먼지 전문 기자. 예. 자, 옆에 계신 박연미 티모 방송 고정 출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직 네. 아닙니다. 아직 아님? Not yet. 예정자. 네. 예정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네. 강력한 라이벌인 모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여간에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신경 쓰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구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경쟁자구나. 양강간의 결정을 내주셔야 네, 우리 김용민 PD가 마음이 네. 저희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 방송과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두 군데 아, 다리 걸쳤다가 큰일 납니다. 예. 아니 최박장이요. 네. 항상 이 가운데 글자가 바뀌어요 계속. 그렇죠. 예. 최반장이었다가 저는 그 반기웅 최반경입니다. 네. 네. 그렇죠. 최반장이었다가 예. 최박장으로. 저를 이렇게 내보내려는 공작인가요? 아, 저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짝 벌겠습니다. 다음에 네. 제가 선 씨를 한번 예고해봅니다. 아, 최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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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선 씨. 당장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한데 네. 예, 저랑 똑같은 분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예전에 기자 했었어요. 예. 80년대 네. 80년대도 아니에요. 딱 1980년에 여름에 그때 언론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들을 네. 다 내쫓으려고 방송사에 거의 전 방송 요원을 상대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네네. 당시 그 전두환 정권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받았는데 그 억지로 사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 일괄 사표. 사직서 써놓고 맨 마지막에 KBS 같은 경우 한국방송공사 사장 귀하 밑에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입니다. 이런 걸로. 그럼요. 예. 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 그렇죠. 역시, 아, 네. 역시 우리 생기형 평론가.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배워야 돼요. 자, 봄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온다인데요. 네. 봄이 왔죠? 네. 봄이 오늘 온다. 날씨가 5월 초순 날씨만큼 낮에는 네. 21도까지, 25도? 네. 25도까지. 아, 미세먼지만 아니면 정말 초여름이네요. 네.
삶은 계란의 사이다. 그러니 기차 타고 아, 저는 소풍 가자고 아까. 되는데. 예, 소풍 이미 가자고. 차량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아, 벌써. 예. 벌써 빠르시다. 아, 너무 더워요. 예, 예. 전 어제 에어컨 필터 안에 아, 청소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전 어제 코트 입고 아, 저런 거. 밤에 돈 벌러 갔다 왔는데. 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감기. 네, 맞습니다. 되고.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 공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드벨벳을 보러 올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었는데 내가 왔다 선언을 했어요. 보러 왔다. 근데 이 공연 말이죠. 그 연출을 네. 탁현민 행정관이 한 겁니까? 맞아요. 예. 아, 저기죠. 아 윤상 감독이었죠. 윤상 감독. 그렇죠. 예. 탁현민 행정관은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지원. 아니, 모르는 사이 아니잖아요. 잘 알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기획은 탁현민 행정관이 했을 거고요. 예. 그 예술과 관련해서 음악 감독은 네. 윤상 감독이 그렇죠. 그렇죠. 예. 4월 1일 네. 첫 공연 만우절 같은 어제 그런 공연. 부활절이자 만우절이었던 네. 4월 1일. 여러모로 상징성이 지금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봄이 왔다. 봄은 왔는데 자연의 봄이 왔는데 어제 공연의 제목은 봄이 온다. 네. 봄이 이제 오는 거죠. 남북 관계 봄이 오는 겁니다. 예. 문화 교류가 시작이 됐고요. 예. 예. 이게 이 K-POP 어벤져스 11. 11명이 무대에 올랐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왕 조용필 씨부터 뭐 북한의 이미 인기 가요인 제이에게 이선희 씨. 네. 사랑의 미로 최진희 씨. 아이고. 쭉 강산의 씨도 있었고요. 그 어제 최고의 이제 막 드러내놓고 열광은 못했겠지만 어제 최고의 히트곡은 제가 꼽기로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게 원래 제목 때문에 우리가 추측한데는 북한에서의 금지곡 아니야? 그런데 네. 북한 대학생이 아, 꼽은 총기를 다룬 노래라서 예, 남한 가요 1위가 네. 총 맞은 것처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무대에서 불렀고요. 뭐 절절한 감동이 흘렀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게 국내에서도 어르신 세대는 좀 난해하는 게 레드벨벳인데 배드보이라든가 빨간맛 근데 어제 빨간맛 했는데 레드벨벳이 더 놀랐어요. 이 평양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열광적으로 네. 호응을 했다. 네. 그룹을 탔다. 박수를 계속 쳤다. 아, 그건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그룹은. 네. 뭐 그룹이란 표현 안 나왔지만 리듬을 탔다. 아니 꼭 보고 싶어요. 고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바예요. 1995년에 통일은 됐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서로 고무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냐. 예, 서로 고무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도 가셨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정상들끼리 고무 찬양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뭐 우리도 이제 문화적인 고무 찬양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레드벨벳은 어제 열광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공연은 굉장히 뜨겁게 잘 끝났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깜짝 등장이 놀랄 일이었는데 처음엔 5시 반부터 2시간 공연.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2시간 미뤄져서 7시 반부터 공연 시작한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일종의 빌미는 좀 늦게 시작해야 이 평양 주민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랬다가 또 한시가 땡겨졌어요. 예. 그것도 한 4시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6시 반 공연. 우리 측은 다 수용을 했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김정은 위원장 내외의 스케줄에 좀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겠느냐.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애를 쓴 것 같아요. 예. 4월 3일 합동 공연을 보려고 하였으나 일정이 그때 도저히 안 맞아서 오늘 보러 왔다. 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11명과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놀라운 얘기를 했죠. 서울에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한번 성사시키자. 그런데 이게 북한 지도자는 빈말은 안 해요. 그렇죠. 요거 다 적어놨다 나중에 100% 공약 완성을 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북한 체제 특성상.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를 서울 공연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때 결실을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봄에 파종, 씨 뿌리는 시기니까 가을에는 결실. 무슨 결실이냐. 제가 보기엔 그러면 여름에 평화협정 체결되나?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한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야, 만약에 7월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정전협정으로부터 정확하게 딱 이제 65년 만에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으니까. 예. 현재로 아 갑자기 목이 메시는군요. 목이 메신다. 예, 예, 예. 울컥 우리 방송만 나오세요. 아유, 저도 지금 울컥 집에 있는 어린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근데 어제 무대에서 그 서현 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에
이 눈이 빨개져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정말 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보는 네네.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DNA에 있는 만나야 한다. 벅차죠. 그러니까 핏줄이 땡긴다 이런 느낌이 그 무대를 보니까 물론 실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5일 이후에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하죠. 한 장면만으로도 참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북한 네. 취재 갔다가 뭐 3박 4일 2박 3일 취재하고 돌아올 때 예. 그 인사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럴 예. 때 이제 기자 선생 잘 가시라요. 이렇게 예. 하실 그렇게 할 때 정말 눈물 나요. 아니 근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네. 헤어질 때 보세요. 펑펑 맞아요. 펑펑. 눈물 나요. 네. 저도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아니 세라머리 감독도 그냥 예. 눈물 흘리던 장면. 네. 네. 그럼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 만나고 헤어질 때 눈물 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 여유가 느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통 크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게 좀 우리가 약간 반성할 대목인데 이 북한 예술단이 우리 공연 올 때 가사 같은 거 다 검열하듯이 해서 이런 가사는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이제 혹시 미사일 얘기 어디 들어있나 화면 한 구석이라도 미사일 들어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예. 북한에서는 이번에 우리 공연에 아무 내용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래 마음대로 하시라요. 예. 뭐 가사 그러면서 도종환 장관이 예. 김정은 위원장 옆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종환 장관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가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가사가 무슨 예. 얘기입니까? 잘 안 들리는 예. 대목도 있겠죠. 예. 레드벨벳 노래 그 제가 들으시고 걱정을 우리도 잘 안 들려요. 도종환 장관이 레드벨벳 노래 가사를 알고 계시려나? 저희도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네. 앉았을 때 문재인 네. 대통령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이 설명을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저는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호흡이 되더라고요. 똑같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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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노래가 이 노래도 되고 저 노래는 안 된다. 네. 북측이 이렇게 검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박상민 씨의 무기여자일 거라 이거는 과연 아유 총 맞은 것처럼까지도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무기여자일 거라 네, 뭐 군축을 뭐. 함의하는 게 아니냐 네, 뭐 네, 그런 네. 네. 군축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예. 할 수밖에 없죠. 비핵화한다고 네, 했으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축은 기본 수순이고 네. 제가 보기엔 남북이 그 군사적 비용으로 쓰던 것들을 네. 경제협력에 돌리면 네. 아유 좀 빨리 좀 저 더 늙기 전에 기차 타고 좀 유럽 가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북한 통과해서 올 여름에 평화협정이 네네. 맺어지게 된다면은 네. 뭐그 우리나라도 빨리 하면 예. 경제적인 이득이 예. 남북에 다 생기고 예. 세계적으로도 기여가 되는 거니까 한 뭐 2, 3년 내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국내 여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모든 일을 11월 중간선거 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이걸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의 골든타임이다. 그러니까 4월부터 미안하지만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빠르게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빨리. 진짜 우리가 정말 이 바람 앞에 촛불 심정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예.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모아야 촛불 집회할 때처럼 마음을 모아야 돼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네. 정말 늙기 전에라는 아까 이 수사를 제가 달았습니다만 예.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실향민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뭐 어제 제가 성묘를 갔어요. 예, 예, 보통 예. 한식 성묘 무렵인데 이제 부활절이라 예. 이 교회 묘지에 가서 할머님도 뵙고 아버님도 뵙고 했는데 다 평양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평화협정까지 되면 평론 다 걷어치우고 한국판 쉰들러가 돼서 네. 남북 경협하러 막 가야죠. 철도 사업 하려고요. 여행사 해야죠. 여행사. 여행사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저 모스크바 유럽 파리 거쳐서 베를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손기정 선수가 그렇죠. 예전에 나혜석 씨가 갔던 그런 코스 이런 그렇죠. 거 나혜석 코스 거죠? 뭐 이런 것도 네. 개발하고 유럽까지 갔다. 나혜석 패키지. 네. 네. 나혜석 패키지. 네. 얼마예요? 아, 그거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아니 경쟁자가 네. 눈앞에 있네. 아, 생계형 이미 짜고 있네. 두 개 네. 아니 그 런던까지 가는 네. 그 기차 가격을 양기대전 광명시장에 한번 네네. 여겨봤는데 한 70만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항공 요금에 비하면 경쟁력이죠. 예. 시간이 물론 더 걸리지만 그걸 조금 이제 유람 열차식으로 만들면 네. 이 오리엔트 이 특급 살인에 보면 네. 침대칸도 있고 식당칸도 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영화 네. 밀정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엔 그런 열차가 있었는데 네. 유럽까지 가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사드 보복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해
쇄빙 무대에 접어들었습니다만 그 국제 애니메이션 전람에 한국관을 허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느껴지지만 그런 유사시에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뭐 그 관광 경쟁력 이런 것도 훨씬 높일 수가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장윤석 기자님, 네.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네. 판이 커지고 있어요. 판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재미도 총선.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보선이 더 재밌어질 네. 수도 있겠다. 이 미니 총선이고 그렇죠. 이번 결과 여하에 따라서 네. 자유한국당이 오케이. 선전하면은 일당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예. 그 중선관위에 확정된 재보선 지역이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 등에서 모두 7곳이고요. 아마 7곳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뭐 8, 9곳 얘기도 나오지만 아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 지금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121석, 네. 자유한국당이 116석, 예.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나머지 예. 이렇게 쭉 있고 이런 건데요. 5석 차이에요. 근데 7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확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야. 여론조사 추이를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왜냐하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네. 훨씬 높은데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50%. 네.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49, 많으면 51, 52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이렇게 부자인 적이 없었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그 높은 차원에서 확 달릴 수 있는 수준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10% 초중반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예.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압도적 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투표장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그 후보자를 고르는 깐깐하고 꼼꼼하고 특별한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예, 예. 싹 보시고 아유 저 사람은 네. 아니야 이런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그럼요, 정당만 보고 그럼요. 정당만 네.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 격전지로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이 불을 지핀 곳이 바로 송파을. 아 그래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먼저 출사표를 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종편 앵커로도 유명한 박종진 씨가 또 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민변 출신의 송기호 변호사가 있어요. FTA 관련해서. 준비했어요, 네. 여기서. FTA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송파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아니죠. 예. 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송파을 재보선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최재성 네, 최재성 전 의원. 그렇습니다. 이 총무본부장을 맞아요. 지내요. 그렇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당 사무총장 같은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렇죠.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총무본부장을 맡았다가 당 혁신을 그리고 이 그때 친문 그룹의 예. 계속 비판이 있으니까 네. 자 내가 그러면 저 사진 성인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고 물러났었죠. 네,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남양주 출신의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2016년 총선 당시에 그 지역구를 조응천 의원에게 맞아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네. 조응천 의원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됐고. 본인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빠져있어 했을 때 사람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아, 그의 길은 경기지사 출마다 이제 예. 이렇게 그 2016년 봄에 이제 예, 기자들이 예.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예. 전혀 그게 아니라 정당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 내부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활동을 조용하게 정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송파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서.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경선을 하겠지만 경선 결과로 확정이 되면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전 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면은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인물이냐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심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 문심이 아니라 친문 마케팅 너도 나도 사진 걸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도 그건 똑같았어요. 사진 네. 다 걸고 막 이랬다가 아니, 그때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간별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간별사들이 진박 간별사가 있었어요. 진박도 아니고 병아리 간별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간별사 그렇죠 그렇죠 그랬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네. 그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민심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제가 이제 송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또 뭐 정치인들한테 몇 명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셋이 뜨면 누가 제일 유력하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송파라는 지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아. 굉장히 유권자들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아무나 된다고 들이댄다고 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보수적인 동네예요. 17대부터 19대까지 모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차지를 했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그러면 왜 민주당에 당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이 당선 가능했었냐 하면 예, 예.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가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했어요. 그 누구였냐면 유영아 변호사거든요. 네, 네. 누군지 아시죠? 맞아, 맞아. 유명하세요. 네. 네. 이때 이것을 반발하면서 그때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옥새 파동.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영도로 내려가 버렸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영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공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이럴 수가 있냐 해서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앞섰던 김영순 송파구청장 그리고 최현 후보가 탈당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다. 해봐야 안다. 그런데 인물. 인물을 보고 깐깐하게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뭐 하여간 뭐랄까요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홈그라운드다라고 얘기할 성질의 결과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돌려본 결과 민주당 후보가 약진하는 걸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이번 선거는 이 국회의원 재보선도 그렇고 지방선거 메인이니까 자유한국당은 홈그라운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를 불태워야 될까 말까예요. 그 서울시장 선거가 참 충격적인데 예컨대 지금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경기 거쳐 대구 거쳐 지금 서울로 시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에요. 제가 지난 주말 취재를 해보니까 보면 그 서울시장 그 공천하고자 했던 후보들이 순서대로 고사를 하고 하다 하다 넘어간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때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분에게 사실은 좀 체급에 맞는 방식의 공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태극기 소위 태극기 집회로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취재를 해보면 이거 김문수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당에서 선거비 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김문수 전 지사가 30억이 넘는 선거비를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양반 그 돈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 나오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 보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전이 안 돼. 근데 15% 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전망을 하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취재했습니다. 사실 정당 지지율 보면은 그 뭐 한국갤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 6개월 전부터 15%를 넘는 조사 결과를 보질 못했어요. 없어요. 지금 제일 최고치가 14%고요. 가장 최근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미만, 9%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냉전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냉전 시대의 논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색깔론으로 하고 있고 아무도 동의하고 있지 않는데 혼자 거죠.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 그 정두원 전 의원도 우리 시간에 나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마다 막 그 고사하는 이유가 이 15% 때문이다. 그렇죠. 15%를 넘을 자신들이 없기 때문에 뭐 제안이 와도 고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이에요. 선거비를 30억에서 35억은 드는데 그거를 책임질 수 있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판이 벌어졌는데 도박의 비유도 하더만요. 판이 벌어졌는데 선수가 입장을 해야지. 선수가 입장을 안 하면 되겠냐. 그래도 설마 15%를 안 넘겠는가. 그렇죠. 김문순대. 자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최 박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 이거
특허청에 특허청에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잘하죠. 누가 혹시 흉내낼까봐 아, 네. 아, 예. 표정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힘이 느껴져요. 네. 쇼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넓어지는 코평수 이런 거 정밀하게 재가지고 딱 등록하는 걸로 하죠. 아. 이 쇼가 터져 나오는 순간 카타르시스 느낀다는 것도 있어요. 네. 청량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응어리진 모든 네. 마음이 다 풀리는 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치 쇼. 자, 이완구 전 총리가 에? 충남지사 나가는 겁니까? 에? 아니, 충남지사가 아니라 저는 네. 이분이 그래도 전직 총리 출신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미 충남지사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죠. 그죠? 그 총리 하다가 다시 국회의원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충남 천안갑에 3선을 지낸 이완구 전 총리를 공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무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성완종 예, 예. 리스트에서. 예. 근데 이 사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성완종 그 회장의 그 이 갖고 있던 메모에 메모. 이완구에게 3천만 원을 직접 건넸다. 네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는 땡전 한 푼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로 드러난 거고요. 왜냐하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사퇴한 건데 결국에는 2016년 1월 19일에 1심에서 3천만 원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 물론 그 2심 그리고 대법에서는 무죄를 받긴 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준표 대표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은 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법원의 예. 입장인 건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그때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무죄를 받았으므로 다시 출마하겠다. 이 자체를 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당선 가능성은 높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의 몫인데 이것을 정치하게 좀 들여다보고 과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 것이고요. 네. 뭐 그렇지 않다. 도덕적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겠죠. 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건데 예, 예, 예.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황교안 총리까지 이제 해서 마감이 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최순실 씨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네. 오후 2시 15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5인 회의를 했다.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 중대본 가세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지난해 촛불전국 때의 이 청문회 국회 청문회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우병우 전 네. 민정수석까지도 난 최순실을 몰랐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제 일부 친박계 의원이라든가 당시에 청와대 참모라든가 혹은 내각에 있었던 국무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최순실을 몰랐을까요? 저 이런 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강유미 씨가 요즘 뭐 하고 있긴 한데. 그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분이 잠만 주무시는 것을 일도 안 한다는 것을 내각과 참모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네.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정말 나쁜 거죠.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는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실질적 권력은 최순실이 됐든 정윤회 씨가 됐든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조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2014년 11월에 터졌던 그 세계일보 문건 파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문건 유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처음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2014년부터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정윤환 씨의 동선이 확인이 돼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윤혜 씨가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해 말까지는 정권 실세였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당시 조응천 네. 검사가 이제 사실은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을 때 충돌을 빚어서 결국 사표를 그렇죠. 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전화 두 번 안 받아서 잘렸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윤혜 씨가 두 번 전화했는데 4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조응천 저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미행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박지만 씨 미행 사건이 세계 저 시사저널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러서 4월 15일 날 당신 고생했으니까 일 많이 했으니까 그만 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리고 4월 16일 날 이 예.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 이게 세월호 관련된 대책회의가 아니고 미리 잡힌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 정윤회 관련된 회의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종천 의원이 이 당시 그렇게 잘리고 나서 네.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횟집을 열었는데 횟집 이름을 정윤 횟집으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지으려고 했다가 별주분가? 네, 그렇죠. 네. 별주분으로 바꿨고 네. 또 그 사이에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네. 십상스시. 아, 십상시. 네. 당시 십상시 얘기. 십상시 문고리 십상시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실 이완구 전 총리 하면은 총리가 되기 전엔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유족을 외면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네. 삼파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인물입니다. 네. 거기에 동의해 준 민주당도 참 여러 가지로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그분의 앞으로의 그 향로. 그 천안 네. 갑 충남 네. 천안갑. 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이야기고. 저기 보니까 충남 지사로는 이인재. 이인재 아~ 예. 의원이 또 거론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추억의 단어네요. 네, 자유한국당. 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올드보이의 귀환. 이래서 이것이 신보수주의가 맞냐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있어요. 예. 자, 그나저나 이 쓰레기 대란. 네. 심각합니다. 이 뭐 비닐뿐만 아니라 다음 뉴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급한 진행에. 네. 아, 좀 호흡을 두고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네. 미숙했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걸 좋아해요. 앞에서 거론됐던 네. 정치인들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예, 전혀 무관합니다. 예, 네. 이 지금. 비닐뿐만 아니라 네. 페트병도 안 받는다. 그렇죠, 그렇죠. 스티로폼도 안 가져가요. 맞아요. 저희도 지금 이거 모아놓는 그 거치장에 예. 난리가 났어요. 산이 돼 있더라고요. 스티로폼이.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있는 아저씨하고 그 옥신각신 주민들이 그러고 있던데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이게 돈이 안 되고 갖다 놓을 데도 없으니 못 가져간다고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어요. 관리사무소도 하루아침에 들은 얘기라 이거 어쩌지를 못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쓰레기가 나왔으니 이 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이렇게 관리사무소는 안내를 합니다만 현행법상 이건 불법이에요. 재활용품을 거기다 넣어서 버리면 원래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안 되고 이렇게 버리면 원래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고요.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도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비닐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드시진 마시고요. 예, 예. 그거는 조금 둬보세요. 그걸 예. 둬보시고 저희 집은 그래서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비닐봉지 모으고 있어요. 예. 모아두고 있는데 모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싱크대 밑에 꽉 차요. 지금 금방. 저희 창고가 지금 양쪽 볼이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그 저간의 사정을 보면 중국이 지난해 연말에 이제 더 이상 폐기물 수입 안 하겠다. 그래서 24종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미래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서로 계속 책임을 떠넘긴 거죠.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야 니네가 주무부처잖아. 야 그 쓰레기 수거는 너희 업무잖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 봄이 다 가도록 겹쳐왔어요. 봄날이 다 이제 절정에 이르는 이 와중에 우리가 쓰레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네. 그 피해 자재를 안 사줘서 이제 네. 안 사겠다. 네. 그러니까 땅이 넓고 그동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헐값에 사들인 거예요. 사실 이런 그 폐기물들은 돈 주고 수출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그 원전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우리가 돈 받고 수입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예. 현재 상황은 제가 취재가 거기까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헐값에 내보내는 쓰레기를 작년에 중국이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아직도 받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걸 받아오는 와중에
중국이 안 받아준다고 하니 창고마다 다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인 게 지금 인터넷 쇼핑 아니면 택배 이런 게 굉장히 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뭐 뿅뿅이라고 하는 그 네. 이렇게 네. 터트리면 네. 소리 나는 비닐 있잖아요. 애들이 예. 좋아하는데. 그게 정말 창고에 이만큼 가득 차거든요. 택배 몇 개만 받아도. 근데 이런 과포장 이런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참 이게 저는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면 미국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계속 이런 폐기물을 넘기고 이제 우리 이따가 우주 쓰레기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환경 문제를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최근에 보니까 그 굴 있잖아요. 굴하고 어패류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돼서 논란이 네네, 좀 맞아요. 됐어요. 생수도 마찬가지. 생수도 먹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비닐, 플라스틱, 그러니까 바다 생태계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여서 네. 이제 우리가 그 휴지에다가 네. 아니 그 종이나 무슨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예 뭐 일단 생선 같은 거 다 네. 그런 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도 또 이게 펄프기 때문에 네. 나무를 계속 수림을 우리가 잘라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 천연 소재로 만든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돼요. 예, 예.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매번 받아오잖아요. 뭐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환경부가 비닐을 오늘부터 정상 수거하겠다. 네. 듣고 계셨군요. 듣고 계셨네요. 저희 집 있었네요. 창고 보리 터지기 직전이라면 다시 내도 되는 네. 거예요? 다시 내도 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근데 업체가 안 가져갔는데 환경부가 이렇게 정부를... 입장을 정리하면은 뭐 환경부만을 따릅니까? 뭐 업체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내야 되는 거죠. 공문이 나오겠죠. 공문이 나와서 일단 어디로 다 모아봐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시겠죠. 재활용 업체들과 협의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진작 좀 하실 것인지. 저는 사실 네. 진짜 너무 무지한 게 네. 이분들은 이거 가져가서 뭐 하나? 누가 가져가나? 네네네. 팔았어요. 예. 원래 재활용이라 네. 하면 다시 쓴다는 거니까 우리가 캔이라든가 뭐 저 페트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은 재활용을 하는 거였는데 예. 중국이 대량 가져가던 것을 이제 문을 네. 닫았다. 그리고 특히 그 비닐을 내놓으실 때 네. 음식물이 묻은 비닐 이런 거 김치국물 이런 게 묻잖아요. 그런 거는 네. 좀 사실 예. 매너죠. 이게 매너죠. 공동생활하는 주택이 많잖아요. 예. 기존에도 지금 이거 안 가져가서 난리라고 하지만 기존에 내놨던 것도 10개 중에 7개는 그렇게 오염된 상태라 소각장 직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세먼지, 뭐 공기, 대기질 계속 고민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 중에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줄여야죠. 박성신님, 이번 기회에 쓰레기 좀 줄여야겠어요.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정미라님 환경부에서는 올바른 비닐 배출하는 공익 광고 좀 합시다. 각 가정에서 깨끗한 비닐을 배출하는 깨끗한 비닐을 배출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재활용 업체들이 공급을 끊는다고 할지 이해가 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예, 내놓은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오염된 비닐 그거 씻어서 다시 못 씁니다. 맞아요. 예,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886번님 어렸을 적 아버지가 통닭을 사오실 때 맞아, 그냥 맞아. 종이봉투에 담아오셨고 네, 어머니 시장 보실 때 장바구니 가지고 다녔습니다. 조그만 일부터 각자가 환경을 생각합시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희 어렸을 때 맞아요. 호떡 이런 거 사면 인력으로 만든 봉투에 담아줬거든요. 네. 그 인력을 요즘 분들 모르실 네. 수 있는데 네. 옛날에 농협이나 새마을운동본부에서 나눠주던 게 있었거든요. 네. 하루에 한 장씩 뜯는 네. 저희 아버지가 저녁에 술이 잔뜩 취하셔가지고 네. 종로에 그 통닭 있어요. 유명한 영양센터. 영양? 아 특정 상호를. 네. 네. 아 상호인가요 그게? 그럼요. 아이 배고파. 예. 아니 그 예. 뉴트리션 센터. 그걸 사오셔가지고 저희 집이 딸만 다섯인데 다 깨워요. 예예예. 가족들이 행복해. 예예예. 아유 너무 좋은 아버지 되셨네. 예예. 예. 조연수님 우리나라 과자 회사 제조 회사에서 과대 포장 줄이고 분리 수거 가능한 재질로 포장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 저는 말이죠 나중에 저 무슨 또 인생 이모작을 할 기회가 있다면은.
먹는 비닐을 개발하고 싶어요. 먹는 비닐. 먹는 비닐. 아 저는 안 먹을래요. 그냥 다른 거 먹을래요. 뭐 쫀득이로 만든 포장 뭐 이런 뭐 그렇죠. 거예요. 뭐 이런 거. 아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 옥수수로 만든 그릇. 그래서 거의 다 먹고 그릇까지 먹어버려라 네네. 이런 네. 취지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먹기는 썩 아직까지는 아니, 그냥 유리 그릇 합시다. 예예. 네. 아. 예. 하여간 비닐을 줄이는 것부터 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시대가 열렸는데 김기식 원장하고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아시는지. 오늘 왜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나요? 그게 왜 공격이야. 아, 다 현민하는 거. 김기식 감독. 뭐가 공격이. 아, 다 전직 참여연대. 아, 네. 참여연대 출신들. 예. 참여연대 출신들이 잘 나갑니다. 예. 네.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여연대. 어, 그렇죠.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도 참여연대.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여연대. 네. 강용석 전 의원도. 자꾸 강용석 의원.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여연대. 네. 아, 예. 그래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참여연대. 아, 어이구야. 예. 그 참여연대가 배출한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근에는 제일 바빴던 분은 이제 안진걸 전 처장. 아, 아, 안진걸 처장. 네. 예. 예. 훌륭하시죠. 예, 예. 김기식 원장님은 인간성이 어때요? 좋아요. 약간 가식적이야. 예, 기시경 듣고 있죠? 아, 형이라고 하셨구나. 예, 예, 예. 예. 김기식 원장 시대가 네. 열리면서, 이건 뭐 진짜. 그렇죠. 고정관념을 깬 파격 인선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아, 기재위 할 때도 네.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 저기 누구죠? 그 상대 간사였던 그 지금 그 삼선의 네. 자유한국당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강서에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김성태 의원? 아니 김성태 의원 말고 한 명 더 있는데. 아 길정우 의원 아닌가요? 아니 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용태 의원. 아 김용태 의원. 네, 김용태 의원이 완전히 재벌 저승사자라고 재벌들 말하면 벌벌 떤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의원으로도 맞아요. 유명했고요. 또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뭐 최근까지 그 취임 전까지 오늘 오전 10시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한 일간지에 써온 이 칼럼들을 보면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뚜렷해요. 죽어가는 회사에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뚜렷하게 밝혀왔고 네, 김용태 의원이 서울 양천을이네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재벌이나 아니면 그 금융권의 관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장하성 실장 중심으로 김상조, 김기식 삼각편대가 완성이 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참 금감원에서 이례적인 그 인선인 것이 금감원장의 역대 11명이 모두 금융권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은행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은 그쪽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첫 번째 시민단체 출신의 원장인 거죠. 오히려 반대쪽 어찌 네. 보면. 그동안 꾸준히 비판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 네. 공정한 부분 그리고 관치가 그 손이 뻗으면서 이제 왜곡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995년에 그 1994년에 참여민주사회와 시민을 위한 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름이 길었어요. 예, 길었어요. 예, 그 시절엔 그게 유행이에요. 아, 예, 다 맞아요. 이름이 길었는데 예. 참여연대를 만들고 그때 용산에 건물이 있었는데 용산 건물에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썼는데 그 앞이 바로 그 저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성매매 업소들이 많은 그런 예, 동네 용산역 앞에 네. 지금 재개발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지금은 네.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그 시절에 김기식 원장이 예. 그때 짜장면 이런 거 시켜 먹으면서 네. 이승희 선배라고 있어요. 예. 지금 경제개혁센터에서 일하는 선배인데 그 네. 둘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네.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재벌 개혁 운동을 하겠다고. 그 네.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재벌이 누군데 당신들 손에 의해서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 더군다나 짜장면 먹는. 탕수육도 아니고. 탕수육도 아니고. 아니, 개혁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나줘야 개혁을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게 정말 저는 굉장히 쇼크였었거든요. 재벌을 한국 사회에서 재벌을 손댄다고 짜장면 먹는 당신들이 굉장히 벌써 신선했죠. 20몇 년 네. 전이죠. 그때 모였던 분이 그때 장하성 선생님이 이렇게 덜렁덜렁 가방 들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재벌 개혁 운동. 예. 그러서서 시작됐던 게 소액주주 운동이에요. 그래, 예, 그리고 예. 나서 연구자로 온 사람이 김상조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참여연대에 모였던 그 맨파워는 정말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개혁과 새로운 진전을 위한 그 일종의 싱크탱크였다. 개혁 어벤져스네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그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간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죠. 아 그만큼. 또 참여연대에 대한 앞으로 댓글이 네. 많이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 세력은 다양화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예. 또 이 초석을 다진 것은 평가해야 하고. 예.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참여연대가 무슨 저 연세대하고 연관이 있는가? 아 그런가요? 참여연대. 아 네. 참여 무대가 아니라서. 아, 그 연대는 솔리데리티. 어우 깜짝 놀래. 예예. 안재시네 안재. 그렇습니다. 예. 아재 개그를 그리워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예, 예, 예. 자 탄궁 1호가 네. 칠레 바닷가에 떨어졌다 아, 상황 이런... 끝났습니다 예, 예, 네. 예. 남미에 떨어지느냐 뭐 남대서양에 떨어질 것으로 오늘 아침까지 관측이 많았는데 네. 남태평양 지역에 떨어졌네요 어, 아이고 네네. 육지에 떨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안 납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 61년간 예. 이 우주정거장과 로켓 우주 쓰레기의 지구 추락사를 따져보면 예.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지금 유일하게 보고된 게 97년 오클라호마에서 예. 1월 달에 새벽 3시 반에 산책하던 여성이 어깨에 예. 손바닥만한 로켓 파편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종이장처럼 얇아서 스치는 느낌이었다. 끝. 요 정도고 왜냐하면 대기권이 네. 공기의 밀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텐궁 1호도 한 지상으로부터 80km, 70km 정도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예. 부품이 파편들이 다 소각돼 버리는 거예요. 아~ 대기권이 자연 소각을 해주고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주정거장이나 로켓이 점점 대형화되기도 하고 10톤 이상 지금 텐궁 1호는 8.5톤이거든요. 10톤 이상의 낙하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피해가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 지구 주변에는 2만 5천 개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예. 수거하기 위한 뭐 스페이스 셔틀이나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는데. 재활용 업체들이 나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주 폐기물 수거업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계속 너무, 쏘고 있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묻는다. 어쨌든 텐궁 1호는 이제 경계 경보는 지구적으로 해제. 네. 이제 SNS 보다 보면은 그런 그 시나리오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행여나 무슨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마마겟돈 영화 같은 얘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기서는 이제 이 보통 그 해저에서 유전을 파던 사람들이 우주선으로 날아가서 드릴로 그 나라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을 폭파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로 해서 브루스 윌리스가 서거하시고 그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뻥이죠. 뻥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성이 지구로 날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늘 있으니까 그 위험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기술로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같은 주제인데 그 공포는 늘 우리에게 있는데 적어도 우리 생애 동안은 없을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미래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호킹 박사가 돌아가셔서 누가 예측할까 좀 걱정은 있네요. 아니 뭐 호킹 박사 말고 예측 못할 뭐 나사도 있고 한데 지금 아폴로가 달에 간 게 또 거짓말이라는 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 그래요? 걱정이 좀 되네요. 어제 국가가 개입되면 과학이 좀 순수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 사회학이거든요. 우리가 시민적 성찰로 이 과학이 정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요것도 감시해야 됩니다. 과학 연대도 하나 만드시죠. 전 솔리데리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최 박장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여기 생활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연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국제 연대를 하고 싶습니다. 바은사예요? 정말 입이 착착 맞는 우리 최 박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노래 들으면서 그러게요. 마무리를 하는군요.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4부에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렷 광고가 없네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때문입니다. 네. 광고 다 떨어졌습니까? 어, 광고 킬러예요. 나가는 방송마다 광고를 다 없애버리는. 그쵸, 예. 능력이에요.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 클리어 깔끔하게 청취자분들이 예. 방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예. 광고를 다 치워드립니다. 아, 예, 예. 여러분 농담이고 그 방송사마다 말이죠. 네. 특히 지상파 방송은 월 초부터 이제 월말까지 달 단위로 이제 광고 계약이 맺어지는데 월 초에는 광고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4월에 두 번째 날 4월 2일 광고가 4부에서는 없습니다. 뭐 이게 특별히 누구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계의 생리가 그렇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릴 만큼 김용민의 정치쇼는 참 친절한 방송이다. 네, 네. 그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진님, 코푸는 승원 씨, 목소리 멋진 수민 씨, 반가 반가. 예, 그리고 코푸는 것도 그 컨셉인가 봐요. 네, 콧소리 코푸는 거 두 가지가 컨셉인가 봅니다. 이거는 지금 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자 신성균님, 네, 정자누님 오늘 그 안경 선배 컨셉이시네요. 아, 안경. 예.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승원 씨에게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가짜 뉴스죠. 예, 네. 별명인데 뭐 가짜 뉴스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본명이었다라고 제가 네.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본명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명은 예, 이정자가 아니라 이승원. 예, 5만 원 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두 분과 함께 여의도 말.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여의도에서 화제가 됐던 말들을 씹고 뜯고 맛보는 시간인데요.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지난주 네. 생방송 중에 문자 보낸 거. 네네. 예, 딴 날에 보냈어요. 반기훈 기자라고 주간 영향. 네. 예. 반기문 총장의 사촌 동생 아니냐 이렇게 제가 네. 농을 쳤는데 뻔히 바로... 예상되는 농담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 할 것 같았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네. 방송에서 바로... 예, 제 메시지가 언급이 됐고 네. 그다음에 네. 사부에선가 그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 나오는 네. 그 코너에서 또 저의 의견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번 언급될 때마다 예. 한 5만 원 정도를 네, 김용민 씨 출연료에서 저한테 분할해서 예.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료가 5만 원이 안 되면 어쩌려고. 네. 아, 그러면 내가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DJ 출연료인데 좀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 네, 이거 하나 넣었습니다. 예. 광고가 없다 보니까 효과음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네. 예. 자 이승원 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말 뭡니까? 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뉘앙스상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습니까? 이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집에 침실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은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유섭 원내부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얘기인데 예.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화급해진 김성태 원내대표 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고 네. 엄청나게 질책을 했다고 하죠. 문재인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줄 알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사실상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네. 화를 냈나요? 예. 그 얼마 전에는 뭐 그러니까 이 정유섭 의원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하는 국면이어서 들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예. 또 정유섭 또 원내부대표라는 분이 이런 예.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예, 네. 이거 수습하느라고 항상 골머리인데 이 정유섭 원내부대표는 또 옛날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을 잘 뽑아놓고 네. 세월호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그렇죠. 놀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예. 아 이게 사실은 이제 홍지만 대변인이 이제
가장 처음에 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불쌍하다. 예, 네. 예.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서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자리에서 끌려내려온 박 전 네. 대통령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아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었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 놀아도 된다. 그거는 2016년 12월에 예.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했던 얘기죠. 예. 네. 저 김성태 원내대표 가 이 말로 수습을 네. 하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행한 사고의 집무실에 사실상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사실상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네. 아니, 납득을 못할 게 뭐냐면 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럴 거면 왜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시킵니까? 자기네들이 쫓아내놓고. 아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본인들이. 예예예. 예,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을 출당시켰죠. 그렇죠. 예. 아예 제명을 시켰죠 작년에. 예예예. 네. 예, 예. 아 그래요. 세월호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는 뭐 미투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듯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황전원 위원인가요? 그분은 유족들이 길쓰고 반대하는 분인데 네. 그분을 또 이제 특조위원회에 포함시킨 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도가 그냥 내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만 잠깐 생각을 해봐도 예.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회의원 국민의 어떤 뜻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완전히 이반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예,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어쩌다 말실수로 한 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네. 근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처음부터 잘못됐다. 좀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참 하여간 이렇게 지각 없는 말들이 나오는 동안에 세월호 문제의 진상규명을 자유한국당도 요구하고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해왔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정성을 또 의심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은 김성내 원내대표가 살상 하면서 계속 화를 내시다가 예. 갑자기 이제 온건파로 바뀌셨어요.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난 정치 예. 행적을 보면 나름대로 이분이 좀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에 잘 적응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기가 봐도 심상치 않은 것이죠. 예, 예, 아,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는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논평도 뭐 철회를 하고 네. 예, 계속해서 불을 끄는 예. 예, 한창 잘 지르시다가 예, 이제는 예, 예. 끄시는 역할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시고 예. 계시죠. 인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호인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또 재밌는 분이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뭐 항상 뭐 비난할 그런 대상만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성필님 성대모사 자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 박봉주님 김성태 대표에게 상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사일상, 예, 사일상, 예, 발음이 네. 재밌습니다. 강여울님 두 분을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로 바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세 분이 아니라, 이제 네. 저는 항상 나오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하고 네. 이승원 평론가 보려고. 예. 감사합니다. 네. 볼만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냥 라디오로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얼굴이 누추해서 머리가 참. 라디오는 그냥 들으세요. 네, 김현정님. 어우, 타방송 진행자까지. 이렇게, 예, 완벽한 조합.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예, 뭐 타방송 진행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뭐 주장하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아까 그 김용옥님도 보내오셨거든. 아, 그렇습니까? 도울 선생님도 보내시고. 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주 올리세요. 예, 그렇습니다. 황혜인님 용디까지 세 분을 시사계의 아이돌 그룹으로 임명한다. 박선미님은 승원 용민 수민에서 이니셜로 SES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뭐 여성 한 명, 남성 두 명 해서 그 네. 비슷한 그 그룹을 보니까 코요테. 아, 그랬었나요? 네, 코요테가 있네요. 네. 두 명 한 명이었구나. 아, 네. 정말 거꾸로 네네.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김수민 씨는 뺄까 하시고 저는 뭐 김종민하고 비슷하니까 김용민으로 가겠습니다. 네. 신지 역할인가요, 그럼?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아무거나 붙여주시면. 네. 자, 그러면 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엔 두 번째 말.
예,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어주니까 네. 프로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네. 네, 지난 시간까지 너무 허전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말 김수민 평론가 준비하셨어요. 나 이유 중남의 인물은 이인재요. 자, 한마디로 끝내주는군요. 예, 김종필 네. 전 총리의 목소리를 지금 성대모사하신 건데. 예. 아, 그래요. 나 이후에 충남의 인물은 이인재다. 실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JP가? 일단 그게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로 전해진 말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충남 지사를 전략공천한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 이인재 전 의원이 거의 낙점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거기에 붙여진 후문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네. 자기 이후에 충남의 예. 인물은 이인재다 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예. 근데 우리 김종필 전 총리는 충남 부여 출신이고 그렇죠. 또 대표적인 충청 정치인 아닙니까? 충청도 신당을 만들면 그때마다 대박이 났어요. 네. 뭐 1988년에 신민주공화당 아, 87년에 만들었군요. 87년에. 해금 네. 이후에.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자유민주연합. 그렇죠. 그 본인이 뭐 직접 주도하진 않았지만은 자유선진당, 뭐 국민중심당, 이 충청신당이 그때그때 먹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충청신당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충청도 유권자분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네. 지역주의적인 지지를 하기보다는 네. 여러 정당을 놓고 저울질한 아~ 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예, 예, 예. 그게 한 2000년부터 그 패턴이 시작이 됐다가 중간에 이회창 총재가 나타나면서 또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자유선진당을 제가 만들었지요. 이주일 아닙니까? 콩나물 팍팍 묻히십시오. 아 이제 실제로 이회창 전 총재가 네. 이주일 씨하고 이게 매치가 목소리가, 돼요. 네.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해진 씨하고 진중권 씨하고 또 예, 매치가 되듯이 말이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하세요. 진도 네. 나갔어요. 네. 그래서 네. 충청권은 이제 현재로서는 지역주의 정당을 미는 것보다는 다당제를 놓고 고심하면서 저울질하는 예. 들었다 놨다 하는 예. 그런 투표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은 이 지역은 우리 당의 텃밭이 아니다. 네. 이런 사인을 이런 시그널을 정치권에 주니까 정치권이 충청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깃발만 꽂으면 심지어 고인이 돼도 당선이 돼주는 이런 지역주의로부터 탈피를 해야 네. 그 정치 또 그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뭐 DJ나 YS나 이렇게 한 지역을 확고하게 대표하는 인물이 김종필 전 총리 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 충청도 하면은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표심이 어디 가느냐 왜냐하면 그 궁금한 이유는 충청도 민심은 결국은 좀 대세를 많이 따르는 편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에 뭘 했다, 과거에 뭐 이력이 뭐다 이걸로 사실 충청도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는 굉장히 충청도민을 얕잡아보는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투표하실 때도 보면은 좀 비교적 충청 지역민들께서는 잘 안 밝히세요. 끝까지. 그렇죠. 자기 누구 찍는다고. 네. 여론조사도 참 안 맞죠. 그, 네. 그 지역이. 네. 네. 그러니까 호남 영남하고 또 약간 방법이 다른데 호남 쪽 분들은 보니까 네. 자기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젊은 사람이 누구 지지하던데라고 돌려 얘기하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영남 쪽은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가 약간 진보 쪽을 찍어준다고 해놓고 투표장 갔다 와서는 손이 글로 가대 네, 이렇게 변명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잡을 수가 달라요. 없어요. 네. 총잡을 수가 없어.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또 하나 관심사가 앞서서 저희가 이완구 전 총리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네. 천안의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간다는 얘기를 다뤘고요. 이인재 전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역사와 역사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맨날 부른대. 인재는 인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흉내를 다니고 다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이거는 저 신동욱 씨 네. 신동... 아니에요?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이게 신동욱이에요. 아니 그게 그거야. 어허, 네. 달라요. 성문 분석을 의뢰합니다. 네. 네. 또 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회창 이주일 네. 달라요 그것도. 잘 예, 하여간 네. 예. 자 이인재 전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피닉제라는 별명을 했는데 네.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어떻게 이번에 그 충남 도지사 이제 도전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하도 피닉제라고 하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또 들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어쨌든 근데 글쎄 그 일단은 김종필 전 총리 언급이라든가 이게 큰 영향을 끼칠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예전에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예. 사건으로 좀 지지율 또 하락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드는 의문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현업에 없는 정치인인데 부산 경남에서 YS에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충청권에서 JP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예. 예, 그것도 의문이거니와 예. 예, 이인재 전 의원도 분명히 논산을 중심으로 기반이 있고 예. 뭐 여전히 여론이 술렁이는 측면이 있겠지만 예. 과연 자유한국당의 다른 선택은 없었는가. 또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충남 논산이 지역구였고 그때 이제 2012년 총선에는 이겼어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 2012년에는 김종민 후보가 졌고 2016년 총선에서는 김종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의원이 전 의원이 된 건데 2012년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그때 이제 2012년 총선 때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이란 게 굉장히 큰 파문을 낳았다고들 하더군요. 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종민 후보가 김용민이 형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낙선을 했다고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참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탓을 해도 만만한 사람 탓을 해요. 거문고 탓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은 5만 원만 드리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그렇습니다. 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2년에 이제 됐고 14년 지난 총선에 떨어진 거잖아요. 16년에.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밤새 박빙이었어요. 몇십 보 차이로 막 뒤집혔다가 뒤집혔다가 해서 밤새고 이제 계속 개표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98%인가 오픈했을 때 한 1%포인트 차로 졌어요. 한 1000표 정도 차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초선인 김종민 의원이 7선에 도전하는 이인재를 꺾었다. 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근데 사실 1%포인트라는 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인재는 불사조구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개인적인 저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이라는 게 물론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충격적인 변수가 있긴 있지만 좀 대세를 따라간다라는 점과 또 이인재 전 의원 뭐 어쨌든 올드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뉴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그 충남 민심이 어디로 흘릴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드보이가 좀 구태 어린 면이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이 충남 상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고전 논리로는 구관의 명관이다 이거 뭐 분명히 돌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저는 기억나는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 총선 때 이인재 전 의원이 2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28%? 네. 3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때 막 사자 대결로 막 전개가 되면서 그리고 이인재 의원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뭐 하여튼 사파전으로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개표 방송의 타이틀이 뭐라고 떴냐면 어쨌거나 당선. 어쨌거나 당선.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연출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내 최다 당적 보유의 그렇죠. 이력을 갖고 있는데 무소속까지 하셨군요. 정의당까지 가시면 그랜드슬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 응원과 격려에 다소 고무되고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고 반성할 일이다. 이 말이네요. 예, 이 말은 누가 했죠? 이승원 평론가님?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을 올린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대전의 한 식당에서 당원들하고 그 지역 언론인 그 간부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뭐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술을 한잔하고 카드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드가 왜 가끔 이제 한도 초과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9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4월 3일 날 와서 외상값을 갚겠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분노한 이 식당 주인이 페이스북에 그날 당일 날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전 주식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요. 글쎄요. 그
뭐 모두가 시당 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다. 카페 주인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글을 남겼고 예. 어쨌든 그 외상값은 바로 다음 날 갚았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창피해야 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고작 이런 문제로. 예. 예. 그래요. 근데 지금 갑질 외상 뭐 무전 취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네. 보니까 좀 제대로 계산이 안 돼서 또 주인분 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글을 삭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주인분 또 이제 박범계 의원까지를 거명한 거는 좀 자기가 봐도 지나쳤다. 이게 뭐 대전 시당이라는 민주당의 그 주체인 것이 따로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무전취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책 간담회를 한 것이냐. 예. 그러면 선거법상의 합법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다들 기자들이었고 예. 이 기자들이 정책 간담회였으면 기사를 썼을 텐데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자들과의 술자리 아니었냐.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좀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네. 선관위가 어떻게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일단 그 식당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 특히 선거를 앞두고 큰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 네. 이런 모임 자체는 굉장히 보는 눈이 많고 또 따지는 눈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렇게 저 해명에 나선 걸 보면은 사안이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계산하기 전에 그 열차 시간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게 지금 그 사무실 사람들 관계자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또 말이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선거 앞두고 약간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약간 뭐 오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아주 작정을 하고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이럴 땐 더 몸을 낮춰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책 간담회가 그 아닐 가능성을 김수민 평론가가 짚었는데 정책 간담회 하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씁니까? 뭐 한 명은 쓸 수도 있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올리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기자들과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지적과 함께 그런데 이런 자리가 과연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만의 일일까? 네. 예, 이것도 한번 의문이 남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일서님 김용민의 정치쇼는 시간 가는 게 아깝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수민 이승원 씨 나오는 이 코너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게 아깝다고 하셨지만 저는 네. 시간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네. 예. 빨리 헤어질 수 있어서. 네, 아니. 출연료를 득템. 출연료를 득하는구나 하는 네. 이런 점. 자, 김현정님 아까 저 타방송 진행자가 아니냐 이랬는데 그랬죠. 네. 뉴욕에서 저는 그러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 이름이 흔하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김현정만 해도 벌써 7명이 됩니다. 네. 그 김현정 씨를 포함해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7명. 그러나 네. 이승호는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런 이름 처음 봤어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아닙니다.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예 이름이 흔해요. 네. 근데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한 7-8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그렇죠. 김수민 의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광고가 없다 보니까 네.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지금. 예. 어떡하느냐 네. 노래를 들어야지. 말이 없을 때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네.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사평론계의 코요태 아닙니까? 네. 코요태의 노래 순정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자.